가격이 안 나온 아 4만원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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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메이드 인 코리아 칫솔 있네. 한국 국기가 그려져 있어. 이거는 왜 짜는 게 이런 방식으로 좀 희한하게 짜지게 돼 있네. 퍼클랜드 휴지가 있는데? 왜지? 오 대박. 멍멍이도 있고 고양이도 있는데? 밑에 보면은 헬시 케이크 버그인 캐시로 돼 있어. 치킨 트레저. 이거는 페레로. 먹어도 된다는 얘기겠지? 저거는 좀 되게 당분이나 짠거나 그런 거 되게 염분이나 되게 컨트롤 돼 있겠다. 이거 커피 필터야 뭐야 이거? 조금 뭐 했어? 저 뭐야? 이건 뭔가 많이 보던 것 같긴 한데 한국에서도 이거 되게 이상하다. 도구 코스튬이라고 이렇게 입히래. 이거 이게 등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입히라는 거야. 좀 아닌 것 같은데. 아니네. 수세미 하나도 2,000원이야. 응? 수세미 하나도 아니가 그냥 수세미 주방용 수세미 2,000원이야. 나는 보통 이거보다 한 사이즈 큰 걸로 사는데 이게 지금 4,000원이란 얘기지. 이거 우리 전에 쓰던 건가? 맥이던 거. 근데 이거보다 좀 더 큰 건데 나는 4,000원에 쭈루다, 사는데. 쭈루. 이것도 이름 이것도 영어 이름도 쭈루네. 네, 쭈루. 차우추루. 쭈루 2,000원인데 싼데 아닌가? 조금 비싼 편? 네 개 들어서 2,000원. 아니요. 와우. 한국어로 써있네. 어디? 랩신맨과 함께 신나는 손 씻기 생활 감상해보세요. 랩신맨은 뭐야? 손 씻는 동안 거품색이 변해요. 아하, 거품이 그래서 다 변하면 이제 씻으면 된다 그런 건가? 그런가 봐. 신기한데? 나이 깨끗해는 우리나라 거 맞아? 아니요, 일본 거인데요. 아, 그래? 그래서 그 이게 나이 깨끗해요? 그래서 비슷한 거구나? 일로 가자. 물어뜯으라고 돼 있는데? 아니야, 물어뜯으면 안 돼. 저거 보고 걔가 진짜 배우겠다. 오호. 우와,
선물 세트 같은 것도 있었고 막 뒤에 등잔 세트? 이 옆에 보면은 약간 제수용 품 같아요. 그냥 뭔지 모르겠어. 이거는 선물 세트라고 하기엔 그냥 깨끗이 씻어라 세트잖아 이거 약간. 아니 약간 그런 거 아닐까? 깨끗이 살아라 막. 아니 이사하면은 아, 집들이 세트 같은 거? 이거는 약이야? 알콜 어 저건 약간 저건 가글 같고. 이거는 약간 그 아니다, 재단 세트. 어, 되게 싸다. 이거 1,000원이야. 이거는 4,000원. 어디다 이렇게 향을 피울 일이. 지난번에 그 시장에서 본 엄청 큰 거는 그러면은 한 5,000원 정도 받았어. 어, 굴소스 엄청 큰 거 있어. 굴이 엄청 크게 그려졌어. 근데 되게 싼데? 얼마인데? 800원.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맞네. 675g 오이스터. 3g? 어, 야 먼지가. 굴이 막 3g 정도 있는 거 아니야? 다 그냥 미원으로, 미원하고 간장으로 때려놓고. 응. 아, 그래도 몰라, 사실. 어, 이게 여보, 곰돌이가 좋아하는 그 밥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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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다. 그, 뭐야. 드라이드 칠리하고, 어, 바질. 아, 근데 이거 약간 액상인데? 여기는 확실히 그 약간 미원 들어간 조미료들이 되게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. 마치, 얘네 수아. 약간 근데 일본 것들도 좀 많은 것 같고. 애가 약간 여보 이거 봤나? 치시소스 머스트 바이 뭐던데 약간. 그냥 어린이가 어린이에게 그런 거는 좀 알루미늄 포일. 케첩이라고 이거? 아닌데? 케첩맛, 케첩맛. 웨이드 로우스께 여기도 와 있어? 밑에는 한국 과자도 있죠. 피코크야. 뭐 피코크야. 코코넛 오일, 와. 아니, 커클랜드 코코넛 오일이 있어? 아니 여기 보면 아예 커클랜드 코코넛 오일이 있어. 여기 커클랜드 아몬드도 있고 이게 여기에 그 코스트코가 없으니까 이런 제품만 납품하나 보다. 없어? 뭐가? 코스트코? 없겠지. 이게 뭐야? 간장만 이렇게 담아 파네? 이게 뭐 왜 이래? 이거 우리 코스트코에도 있던 건데 여기가 양이 더 작아서 괜찮다. 어? 이거 이거는 원래 코스트코 건 아니니까. 같이 갑시다. 아니야 아니야. 고기 뿌려 먹고. 안 샀다 줘도 돼. 아 파프리카 가루 엄청 큰 거 있어. 응. 고춧가루. 이거 좀 매운 고춧가루 같아. 어 이거 되게 싸다. 1,200원밖에 안 하다니. 물론 이건 개 매울 것 같긴 한데. 근데 이 동네 거는 아니고 다 약간 서양 제품이. 아. 이게 소리가 좋아하는 마늘 파우더랑. 아니야 아니야 집에 있는 마늘 파우더 냄새나서 그래. 양파 가루 있다. 양파 튀긴 거. 어 이거는 좀 느낌 있다. 갈릭 슬라이스 프라이드가 있는데 뭐야 이거? 아, 코코넛? 아 코코넛 나 되게 싫어. 이거 봐 자기 이거 봐 이거 봐 갈릭 슬라이스에서 튀긴 거.
이거는 좀 과자처럼 먹진 않겠지만 어쨌든 괜찮겠네. 2,000원. 2,000원. 이건 뭐야? 계산 잘하네. 이런 거 할 땐 자기 계산 잘해. 양이 적어서? 아 이거 양파 양파. 양파야? 레스 하시래 레스 하고. 아니 그건 그냥 굴소스에다가 하긴 오일에다가 고추에다가 마늘에다가 굴소스에다가 근데 그거는 좀 오래 향이 가진 않아. 24,000원에 숟가락이 도대체 몇 개? 36개? 이야. 이야. 포크도 36개. 포크가 더 비싸네? 어허. 가닥가닥으로 찍어야 돼서 그런가? 어허. 저건 진짜 약간 급식 나오는 포크 느낌이겠다. 여기 바리스타 아몬드 기름 리치 푸딩 럭셔리. 너 뭐 왜 럭셔리인데? 오 진짠가? 사사미오에? 근데 이게 8,000원이라면 말이 안 되는데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아니라 참기름이라기보다는 약간 아 식용유에 가까운 그런 아, 아닐까? 세사미 오일 앤 소이빈 오일. 물 탔어 물 탔어 콩기름 탔어. 몇 그램이나 얼마나 탔는지를 모르겠지만 근데 참기름 100%를 이 동네 사람들 먹을 수 있을까 모르겠네. 파인드 슈가 이게 뭐 어우 비싸다. 쌀? 응. 어, 이 동네 쌀 이렇게 팔잖아. 별로 볼 거나 살 건 없다. 커피 일본 거야? 이게 다 이건 일본 과자지 이런 애들? 아 이쪽도 일본 소스다. 야 이거 비싸네. 이거 500원이었어? 이거 컵라면이? 야 이거 되게 비싸네. 가져가야 되나? 이따 한번 먹어봐야 되나? 아니 나 그 라운지에서 먹어봤는데 안 먹어 안 가져가도 될 맛이었어. 그 돼지고기 국물 라면인가 봐. 응, 이런 거나 주지. 응. 낼 리가 없지? 얘는 1200원. 어, 비싸네. 1200원. 어, 비싸 비싸. 400원에 몇 개야? 10개라고? 아 작은 거구나 이거 라면이. 이 동네는 여전히 싸네. 삼양라면 6,000원. 야 이거 하나가 너무 크네 이 사람들. 오, 로컬 제품이야. 신세라면. Aren't you scared? 치킨 볶음. 화이팅. 뭐야? 참치야?
아니 이게 뭐 아 여섯 개 간판이야. 이야. 어 포장을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네. 뭐야 이거? 이유 같은데. 코코아. 제비집 같이 생긴. 모벤픽이 이런 캡슐 커피를 냈었나 보구나. 와카. 이상한 맛일 것 같네. 탑 퀄리티라니 노브랜드가. 아하 이럴수가. 싼 것 같아. 3,000원에 판다고 이거를? 좋지 않은 냄새가 나는데. 해피콜라
왕실 꿀이구만. 오, 어우, 6개, 8,000원. 오, 싸네. 젤리야? 망고 마하천 이게 뭐야? 스위 아 뭐래? 네 이거 그냥 트라디션 오케이 땡큐 이건 이빈 근데 알아네. 일본 아이스크림도 있고. 어, 하겐다즈 500g 아이스크림 나왔네. 12,000원. 야, 여기부터는 삼겹살을 뭐야? 어우, 고기 좋다, 야. 뭐야? 샤브샤브국으로 다 잘라놨어. 그다음에 뭐야 뭐 말이네? 와그 척인데? 100g에 8,000원? 더 비싸네 이건. 서로잎. 야, 더 비싸다. 크게 안 드시네 사람. 색깔이 아예 죽었구만. 4,000원? 아, 패션스루시라고? 아. 어우, 두리안. 누워있나? 내 구웠어, 누워.